네, 저희 단체는 정우진입니다. 흔한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늘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 총 9명을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을 정의당은 크게 환영합니다. 성사된다면 초유의 일이 될 것입니다. 행정부의 수반뿐만 아니라 민의 대변자인 국회의 대표단들이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것은 그만큼 남북 간의 소통의 통로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정당 대표들 모두 초청을 수락하길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 앞에 국회가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평화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앞서 내일 제출되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야말로 이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상회담 뒤로 미룬다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보수 정당이 정쟁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역진 불가능한 남북 평화 체제 안착이 가시화되고 남북한의 수장뿐만 아니라 남북 국회의 교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현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